우리는 가끔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보게 되고 또 지켜보는 만큼 사랑하게 되죠. 얘네들 때문에 호강하는 거죠. 눈도 호강하고 귀도 호강하고 진짜 풀 한 폭이나 뭐 요만한 벌레 하나도 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던 작은 마음이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한귀퉁이에 초록으로 둘러싸인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 맵비둘기가 이 댁을 좀 안다는데요.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혹시 마법의 문이라도 통과한 걸까요? 마당 깊숙이 초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댁 주인 임봉희 씨는 매일 새들의 노랫소리로 아침을 엽니다. 늘 똑같을 것 같지만 자연은 매일 새로운 얼굴로 봉희 씨를 맞이합니다. 일단 한 바퀴 쭉 둘러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새 안녕 했는지 둘러보죠. 나도 잘 잤어. 너도 잘 잤지? 오늘 하루 또 잘 살아내자 이러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라서 해가 저희 마당에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씩 조금씩 변했어요. 개꼬리다. 오, 이제 여름 새들이 속속 도착하는군요. 이 정원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 뒤뜰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찾아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계곡물은 없어요. 옹달샘이 얘네들의 오아시스예요,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귀한.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든 옹달샘이 이토록 인기를 끌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2007년에 처음 여기 이 공간을 만들고 누가 오는지 내가 기록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기록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종이 나타날 때마다 제 수첩에 지금 다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무려 77종이에요. 이건 또 야생새가. 그리고 겨울에는요, 얼어서 여기 오는 애들이 언제 영업 종료됐지? 이러고 되게 서운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바닥에 열선을 깔고 했더니 미라부리 같은 애들이 수십 마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겨울에도.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옹달샘이 단지 새들만의 오아시스는 아니랍니다. 물을 충분히 이렇게 저어줘야 부유물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퍼주는 거예요. 옹달샘을 청소하고 흘려보낸 물이 뒤뜰에 작은 시내를 이루고 또 다른 식구들의 생명수가 됩니다. 오래전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밀려났던 자연 생태계가 이 정원에 다시 터를 잡았습니다. 봉희 씨가 한 거라곤 스스로 자리 잡은 것을 애써 밀어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마당을 가꾸다 보면 전에 저희 집 주변에서 머물던 자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들이 있을 거고요.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찾아오지 않을까. 빗장을 활짝 열어젖힌 그 마음이 새들에게로 그리고 자연에게로 가 닿았나 봅니다. 새 박새. 얘는 곤줄박이. 이렇게 물 갈아주고 난 뒤에 새들이 오잖아요. 아, 진짜 뿌듯해요. 야. 들어갔다. 꽤 많이 자랐구나. 또 하나의 새 생명에게 고향이 된 초록의 뜰. 이만한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살던 부부는 34년 전 선호 씨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 옛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다 옛날에 어른들이 다 사용하시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한 대부분의 물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쓰다가 가자. 누군가에게 낡은 것들이지만 이 집에는 가장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담장이 없는 뒷뜰은 곧장 마을 뒷산으로 이어집니다. 아, 오늘 삽질 계속해야겠다. 우와.
비가 또 오기 전에 손을 봐둘 것이 있습니다. 아, 무겁다. 아궁이 흙벽을 자꾸 갈라져요. 또 불 때면 또 터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막아줘야 열 손실이 덜해요. 반죽 박아면서 해야 돼. 그리고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흘러내려요. 얘 좀 보세요. 경단 만들러 왔나? 큰 허리 병벌이군요. 집 지을 자재를 구하러 왔나 본데요. 아궁이를 보수하는 덕에 녀석이 오늘 제대로 수지 맞았습니다. 벌들이 흙집 지을 때요.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 와요. 이 방법을 저도 여기에 적용해 볼 거예요. 봉희 씨도 자연의 지혜를 빌려다 씁니다. 이게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웬만하면 그냥 다 해요. 어떤 날은 건축가가 됐다가 미장이가 됐다가 정원사가 됐다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흙과 벌과 시간이 도와주는 일이라 뭐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분칠했어요, 얘도. 분칠을 하니까 훨씬 뽀얘졌어요. 이만하면 올겨울 메주콩 삶을 때까지 끄떡 없겠습니다. 뜰 안에 꽃과 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 사이엔 머위와 참나물도 껴 있습니다. 여기가 이거 빈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얘가. 아, 그만.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시커 먹어요. 아, 향기롭다. 사마귀! 사마귀! 우와, 많이 자랐다. 너까지 내가 익힐 수 없으니까 너는 좀 멀리 갈까? 이따 아궁이 불 때야 되니까 너 위험할지도 몰라. 이쪽으로 가자. 아, 귀엽다. 이 작은 생명을 놓치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봉희 씨는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 작은 것에도 관심을 두게 되더랍니다. 세상엔 하찮은 일도 사소한 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 삼시세끼 차리는 일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귀찮을 수가 없습니다. 밥상 하나에도 자연을 가득 담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을 이웃들이 모내기를 막 끝냈다는군요. 봉희 씨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다 사용하시고 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 쓸만하네요. 버려진 모를 가지고 가 모내기를 할 겁니다.
벼가 익어갈 때 됐는데 새들이 와서 참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면 기절하실 거예요. 기껏 농사 지었는데. 여기 와서 먹으라고. 눈치 보지 말고 여기 와서 먹으라고. 정성 들여 심는 건 봉희 씨가 하지만 가을에 노랗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면 참새들이 와서 수확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어주는 역할만 해줄 뿐이지 아주 굳건하게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거든요. 또 다른 생명들을, 또 다른 자연들을 계속 불러 모으면서 여기가 아주 거대한 하나의 자연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새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새삼 느낍니다. 바람소리가 청명한 오후, 오랜 이웃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길입니다. 흰눈썹 방금 저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 여기 산소새 소리도 나고. 아, 거기 누가 있나요? 아이고, 뱁새가 하필 산책로 옆에 둥지를 틀었네요. 붉은 머리 오목무늬가 부화했어요. 바로 길가라서 좀 걱정했는데 제가 여기 지날 때마다 서로 눈 안 마주치게 하려고 이러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잘했다. 이야, 축하한다. 봉희 씨가 오늘 진짜 만나고 싶은 이웃은 더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데요. 문지방을 넘지 않는 거리에 서서 조용히 안부를 물어보는 이웃. 다름 아닌 수리부엉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뜨문뜨문 따로따로 떨어져서 앉아 있어요. 몇 년 전 짝을 잃고 한동안 외롭게 지내던 수리부엉이는 올해 새 가정을 꾸리고 번식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임봉희 씨가 이 수리부엉이와 알고 지낸 지도 올해 벌써 15년째입니다. 잘 있구나. 또 누가 귀찮게 하는 사람들 없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 숲에 오는 건 의미가 있죠. 저녁이 되면 얘네들이 막 또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마당에도 날아오고 여기저기 앞산에도 날아오고 그 자기 영역을 막 알리거든요. 사실 사람만 이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리부엉이가 잘 있는 걸 보고 가면 안심이 됩니다. 아직은 이 숲이 살만하다는 증거니까요.
자연에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멸종 위기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던 시절이 언제였던지 까마득합니다. 뒷산에 사는 꾸러기, 여기 있는 꾸러기 오래오래 여기서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숲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쟤네들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마당에서 몇 가지 작물을 수확할 겁니다. 벼베기 할 때 말이죠. 아버지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낫으로 매셨거든요. 기계가 없을 때. 이걸 딱 비시면 이걸 갖고 이래갖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이 수확의 기쁨을 오감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 고수는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랍니다. 작은 곤충들이 꽃과 잎을 좋아해서 심었다는군요. 대파는 꿀벌들과 나눠 먹는데요. 줄기는 봉이 씨가, 꽃은 벌들이 챙기지요. 그렇다고 벌들이 공짜로 먹고 간 건 아닙니다. 씨앗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도왔으니까요. 한 톨 한 톨이 소중한 벌과 봉이치의 합작품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씨앗들 있죠. 아주 수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연으로 다시 거듭나거든요.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 때가 그 자연의 때인 것 같아요. 자연, 어떤 생물 계절에 그 시기마다 필요한 역할들 제때 해줘야 마무리가 되죠. 때로는 새들이 자연의 때를 먼저 알아챕니다. 보리 심은 거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누구에게 필요할까 했는데 주인이 따로 있었네. 이 긴 수염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끊어요. 그러더니 이거를 똑 따서 고소한데요. 고소해요. 얘네들 먹이로 이제 다 남겨둬야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연에 좀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연을 좀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말고 다른 생명들이 여기에 많이 깃들게 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에 맞닿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이 여기서 살게 하는 것, 또 동물들이 살게 하는 것, 계절마다 새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 저도 같이 생명력을 얻어요. 참축나무 소나기가 떨어지는데요.
져야 할 때를 알고 지는 꽃에 미련 둘 곳 없습니다. 와. 아. 올해도 수고했다고 내년에도 아, 다시 만나자고 담담하게 배웅합니다. 와. 이 나무에서 태어난 새끼 박새들이 건강하게 자라 며칠 전 둥지를 떠났습니다. 와. 와. 이 녀석들 아주 나와. 나와. 오. 나온다. 새들이 맨몸으로 떠난 자리엔 어미새가 공들여 지은 둥우리만 남았습니다. 와, 털이 안 나 있잖아요. 새끼들이 맨살이잖아요. 그리고 체온도 좀 유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보드라운 털로 항상 채워놔요. 늦게 번식하는 새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의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해둡니다. 다시 뚜껑 닫아서 또 다른 녀석들이 오게 이제 해줘야죠. 야, 너 여기 왜 있니? 응? 얼른 올라와. 왜 여기 떨어져 있니? 응? 너 조심해서 다녀야 돼. 야, 요즘 빡센 애들이 널 노리고 있어. 조심해서 다녀야 돼. 풀 위에 올려줄게. 길을 잃은 애벌레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한 봉희 씨.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면 스스로 먼저 겸손해져야 한답니다. 그랬더니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싹을 틔웠습니다. 여기 사는 생물들은 적어도 저는 자부해요. 우리는 동등한 관계라고. 동등한 관계. 이 자연을 자세히 이렇게 보잖아요.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들을 배려하다 보면 이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들,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들 모든 것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소중하게 대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나 아닌 다른 대상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뜰을 찾는 식구가 늘고 초록이 더욱 짙어질수록 봉희 씨가 거두는 삶의 지혜도 날로 풍성해질 겁니다.